안녕하세요. 갱생하고 돌아온 르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TV로 폭스 채널이란 곳에서 셜록 홈즈 그리고 워킹데드를 많이 봤었는데요. 아마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영어 해야 공부 좀 해야지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모던 패밀리라는 가족 시트콤 드라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던 패밀리 시즌 1, 1화 도중 이런 장면이 지나가죠. Look at that baby with those cream puffs. Okay, excuse me, but this baby would have grown up in a crowded orphanage if it wasn't for us cream puffs. And you know what? Now to all of you who judge, hear this. Love knows no race, creed, or gender. And shame on you, you small-minded, ignorant few. Mitchell, what? She's got the cream puffs. Oh. 여기서 말하는 크림퍼프, 즉 슈크림빵이라는 말에 이 남성은 발끈해 우리 같은 크림퍼프, 즉 슈크림빵들이 없었으면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야 했다느니 사랑에는 인종도 종교도 성별도 없다느니 열변을 토합니다. 대체 슈크림빵이라고 한 게 뭔 대수라고 저렇게 발끈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실 크림퍼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크림빵이라는 의미 외에도 일종의 슬랭언어로서 쓰이면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여자 같은 남성, 게이스러운 남성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로 말이죠. 이런 걸 알고 보면 발끈한 이유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나는 뜻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히토미 태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첫 번째로 알아볼 태그는 오야코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야코돈 하면 생각나는 그림은 고슬고슬한 흰쌀밥에 달달한 가스오부시 국물,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오는 닭고기, 황금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계란이 올라가 있는 덮밥이 생각나실 텐데요. 하지만 히토미에서의 오야코돈은 타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딸 두 명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을 뜻하는 모녀 덮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야코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녀 덮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들 많이 하는데 오야코동을 일본어로 적으면 이렇게 되며 부모 친의 자식 자체를 쓰기 때문에 모녀 덮밥이라는 뜻이 아닌 부모 자식 덮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 부모와 계란 자식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히토미에서 쓰이는 오야코돈의 경우 발음이 똑같은 일종의 언어 유의적 단어로서 일본어로 쓰면 이렇게 되며 어머니 모에 딸랑을 써 우리가 아는 대로 모녀 덮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로 몸개그나 개그 콘서트같이 뭔가 재밌고 유머러스한 상황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미에서도 개그라는 태그를 보면 개그물 장르를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히토미에서의 개그는 재갈이나 입막음을 의미하게 되죠. 아마 여건 사람과의 대화 도중 개그맨이나 개그우먼이라는 말을 한다면 어감상 대충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재갈로 이해하기에 BDSM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네요. 정말 쓸데없는 상식을 더 말하자면 개그맨이라는 말이 콩글리시라 영어권 사람들이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들 하는데 메리엠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1928년 미국에서 처음 쓰였다고 하며 한국의 경우 1949년생인 전유성 희극 배우님이 처음 공식적으로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니 엄밀히 따지면 콩글리시는 아닙니다. 단지 개그에 유머라는 뜻이 거의 희석되어 뜻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태그는 스윙잉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윙하면 우리는 흔히 야구나 골프의 스윙처럼 앞뒤로 크게 원 운동을 하며 힘이 가하는 행위 또는 영어 단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스윙의 명사형인 그네가 떠오르기 때문에 스윙잉이라는 말 역시 뭐 앞뒤로 흔드는 그런 행위인가 싶겠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 또는 부부를 서로 바꿔먹는 행위, 소위 스와핑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여담으로 테리 굴드에 따르면 스윙잉은 2차 세계대전의 한창인 1940년대 사망률이 높은 미 공군 사이에서 동료가 사고사를 당하더라도 동료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미 육군 항공대 USAAF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군인들이 가족이 없는 홀몸이었던 통계를 들며 2차 세계대전이 아닌 더 이후에 이런 행위가 성행했다고 말하죠. 단어의 쓰임 같은 경우 한국에선 스윙잉이라는 말보다 스와핑이라는 말이 통용되지만 영어권 국가의 경우 스와핑이 와이프 스와핑에서 온 걸 들어 너무 남성 중심적이라 말하며 스윙잉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알아볼 태그는 프로타주입니다. 학창시절 수업은 따분하고 옆자리 잡고 멍이나 때리고 있고 마치 연극의 시간을 헤매고 있을 때 종이 밑에 동전에 넣고 연필로 살살 긁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며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이때 사용한 기법, 올록볼록한 사물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이나 파스텔 같은 드로잉 도구를 통해 종이를 문질러 피사물의 무늬나 질감을 뺏기는 이런 기법을 프로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 기법을 프로타주라고 줄여말해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써져 있다면 프로타주 기법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히토미에서 프로타주 태그라니 이 기법이 써서 만화를 그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태그는 프로타주 기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프로타주라는 말의 경우 문지르다는 의미의 불어 프로떼를 어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나 문지르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히토미에서 문지르거나 마찰시킬 게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성의 성기 끼리간을 비비는 행위는 트리바디즘이라는 태그가 있고 대부분의 부위와 비비는 행위는 땡땡잡이라는 태그가 있어 쉽사리 감이 잡히지 않으실 거고 더불어 아무리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 해도 이 태그가 달린 작품류는 거의 본 적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소하기 그지없는 태그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이건 주로 야오이물 즉 남성들 사이에서 나오는 태그로 남성들 간의 비빔 정확히 남성의 성기 끼리간을 비비는 유사 성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줄여 말해 게이 잡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태그는 레이어 케이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이어 케이크라는 말은 케이크 사이 크림이나 잼 등을 넣어 층층이 쌓아 올린 이런 형식의 케이크를 보고하는 말일 겁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이걸 보고 샌드위치 케이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레이어 케이크라 하니 대충 넘어가고 물론 케이크에는 관심 없고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킹스맨 시리즈를 연출한 매튜 본 감독의 첫 연출작이자 007 시리즈로 잘 알려진 대니엘 크레이그가 주연으로 나오는 레이어 케이크가 떠오르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영화의 제목 또한 이 케이크에서 따온 것으로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진 케이크의 형태를 가진 듯 복잡하게 뒤엮인 영화의 구조를 나타냈다고 보면 되는데 히토미에서의 레이어 케이크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태그는 다른 태그들에 비해 본뜻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두 사이에 남성의 성기를 끼우는 형태이죠. 뭐 이건 레이어 케이크보다는 핫도그와 더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태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슬랭 언어로서 쓰일 때 다른 뜻을 가지는 등 여러 뜻을 가진 다이어의 모습을 보이는 태그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잘 아는 뜻과는 다르니 선정해봤습니다. 이런 태그들 외에도 파이즐이나 엑스레이 태그도 넣으려고 했으나 파이즐이 같은 경우 본뜻은 오이나 가지 등을 소금을 뿌린 판 위에 넣고 굴린다는 말이지만 일본에서도 잘 모르는데 우리라고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 X선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데 히토미에서도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같기 때문에 단어의 쓰임 자체는 AMX 안 통한다 생각해 얘는 X선을 쓰지 않는다 등을 말하며 억지로 끼워 맞출 바에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이만.